모든 사람은 내면의 악마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를 뭐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악마가 있죠. 그렇죠. 제가 보기에 인우 씨는 내면의 뭐요? 선이 있는 것 같아요. 어우 깜짝 놀랐네. 아 인우 씨는 내면의 선이 있다고요. 아 깜짝 놀랐어요. 네,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런 크게 차이는 있지 누구에게나 그런 어떤 다 악의 씨앗은 당연히 네, 있지 다 있을 것 같아요. 생각이 좀 들긴 드네요. 완벽하게 네. 착한 사람은 선한 사람은 없는 있을 거, 수가 없죠.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뭔가 생활을 하면서 사회에서 이렇게 소통을 하고 교류를 하는데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죠. 그렇게 할 수가 없지. 그 뭐 그런 것 같네요. 근데 그 얘기를 악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거는 풀어봐요. 왜 저한테 저한테 그러세요? 네, 좋은 말 던졌잖아요. 정리 좀 해봐. 야 어이가 없네. 이렇게 제가 악이 오늘도 이렇게 내면의 악이 자꾸 외면으로 나올 일들이 자꾸 생겨요. 인트로를 봤다 보면.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 또 뭐랄까 그 어떤 관계에 상하 관계가 이제 생기기 시작할 때 어떤 그런 인간의 그런 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엮기 시작했어요. 아 어, 좋아요.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강해지게 되는 것 같은데. 맞아요. 네. 뭔가 결핍이 생기거나 그 분노가 생기면 그것들이 이제 그 큰 악으로 이렇게 자라나잖아요. 네. 그런 관계에 그 뭔가 이렇게 상하 관계가 생기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잘 관계를 조율하시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데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또 이렇게. 받들어 모셔야 되는 관계가 생겨서 받들어 모셔야 하는 상전이죠. 상전이 있습니다. 네, 우리에게 내면의 악을 점점점 크게 만들어주는 그런 기타. 네. 그리고 가격을 보면 그 화가 거의 보트로 분출돼서 주먹질을 하느냐 마느냐. 맞아요. 이걸 참아야 하는 그런 기타. 네, 상전 200. 상전 200입니다. 나왔습니다. 오랜만에 보죠. 네, 상전 시리즈. 네, 상전 시리즈 되게 오랜만에 봐요. SJ200 스탠다드 모델인데 이게 상전 중에서는 그래서 제일 착한 상전이에요. 맞아요. 아, 양반이에요. 이 정도면 양반이죠. 진짜. 네, 저 다른 저기 사람들을 보면은 이 갑질이 예. 저희가 최근에 썼던 게 2018년 11월 26일이고 그 전에 11월 12일인데 그때 빈티지 SJ200 빈티지 모델이 902만원의 고속가에 721만원의 할인가를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구아나 버스트는 793만원의 고속가에 634만원의 할인가. 그리고 1968SJ200이 823만원 할인가 658만원. 그 다음에 SJ 스네이크 바이트가 610만 5천원 뭐 이래요 다. 보면은 뭐 스네이크 바이트 같은 경우에는 7.0, 6.5 가격이 너무 비싸고 가격이 어떻게 너무 해야 비싸. 될지 모르겠어서 이구아나 버스트는 전보 바디의 기준 뱀보다는 이구아나가 기르기 편합니다 이래서 8.0, 8.0 뭐 이런 게 나왔고요. SJ200 1968 같은 경우에도 네 뭐 만만치 않았네요. SJ200 빈티지 모델은 8.5, 8.5 오히려 이게 가격이 721만원이라는 거를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이 정도 준 거면 8.5, 8.5는 진짜 정말 많이 준 거예요. 거의 이 정도면 스톡홀름 신드롬이라고 볼 수가 있죠. 우리가 거의 이 기타에 납치를 당했는데 이 기타가 날 살려줘서 고마워서 점수를 줄 정도로 친해졌어. 네. 훈련 잘된 근육질의 적토마 소비자를 들라하라. 소비자를 들라하라. 네. 이에서 8.5, 8.0이 아 근데 진짜 상전이에요. 나 너무 심해요. 네 그쵸. 그 예전에 2016년 SJ200 스탠다드가 제일 싼데 이게 할인가가 500만원 밑으로 내려갈 유일한 SJ거든요. 582만원 권속가에 462만원 할인가인데 명음씨가 전보바디의 베스트셀러 저는 깁슨 집안 최고의 감성주의자에서 8.0, 8.0 그러니까 보면은 저희가 요새 깁슨이 점수가 올라간다 올라간다 하지만 대부분 보면 그건 J45나 허밍버드에 맞아요. 해당하는 점수들이었고 보면은 이 상전 같은 경우에는 가격 때문에 잘 받아봐야 8점을 넘어가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가격이 너무 세요. 너무 비싸니까 너무 비싸요. 이게 뭐 좋다고 해도 아니면 이 가격이면 좋아야 되는데 다루기도 어렵고 가격은 진짜 뭐 소비자에 대한 배려라고는 눈꼽만 치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점수가 잘 나와봐야 9점이 나온 적이 없는 기타란 말이죠. 맞아요. 다 8.5, 8.0 뭐 아까 봤잖아요. 7.0, 6.5, 6.5 스네이크 바이트 이거 뭐 기를 수가 없다 뭐 거의 그런 평가를 받은 거죠. 네 오늘의 상전 200은 그래도 그 약간 중간 정도에 있는 느낌이기 맞아요. 때문에 이게 말 그대로 진짜 스탠다드잖아요. 우리가 뭐 빈티지 하면서 할인가가 700만원이 넘는 기타도 해봤기 때문에 어쨌든 충격은 별로 그렇게 받지 않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이
고득점이 나오려면 지금이 나오게 되게 좋은 시기인 것 같기는 합니다. 과연 8.5, 8.5의 최고 기록을 깰 수 있을 것인가? 상전 200 스탠다드 오늘 리뷰 진행해 볼게요. 정가 731만원에 20% 할인된 가격이 584만 8천원. Made in USA, 전장 107cm, 무게 2.43kg, 두께 118mm, 구프레 뒤뜰에 75mm, 쉐입은 슈퍼 점버 쉐입에 상판이 시트가스 플러스, 측후판이 플레임 메이플, 그리고 피니쉬가 니트로셀룰로스 락커 피니쉬, 넥은 투피스 메이플 라운드넥, 그리고 헤드머신에 글로벌 오토매틱 키드니 버튼 금장으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너튼 터스크너트, 지판은 로즈우드, 지판 공유 바지는 305mm, 스케일 길이 648mm, 그리고 깁슨이 이 629mm가 보통 스탠다드로 쓰이는데 네, 648mm죠. 프렛은 20프렛 스탠다드 프렛이고요. 픽업은 LRBX 앤썸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브릿지는 로즈우드입니다. 앤썸이네요. 네, 자 이렇게 스펙 쭉 살펴봤고 이게 SJ가 뭐 워낙에 이제 그 좀 큰 거대한 느낌이 좀 있잖아요. 기타 자체가 좀 맞아요. 좀 머스테시저 브릿지랑 이런 것들이 좀 살짝 다소 좀 부담스러울 수가 있어요. 지금 보면은 대부분 다 이거 말고 나머지 악기들은 다 629mm인데 요 상점 모델들만 지금 다 648mm로 스케일 길이 자체도 크고 그러니까 깁슨에서 애초에 아예 덩치를 키워서 벌크업을 시키려고 마음을 먹고 만든 기타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게 잘 어울리는 기타예요. 수염이 맞아요. 잘 어울리는 기타예요. 왜냐면 수염이 있으려면 일단 바디 이게 크기가 커야 맞아요. 저게 그 감당이 되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저 슈퍼 점버라는 사이즈와 저 머스테쉬 그 브릿지에 어떻게 보면은 되게 전형적인 그냥 그런 디자인. 근데 사실 이렇게 큰 기타에 이게 달리지 않으면 여기 장력을 이겨내지 못해요 사실. 네. 이 정도 큰 게 붙어줘야 사실은 좀 잡을 수 있지 않겠어요? 네, 뭔가 밸런스는 잘 맞는 느낌이에요. 네. 근데 진짜 체구 조금만 작으신 분이 이거 잡아도 정말 기타에 매달려 있는 느낌 듭니다. 그거를 고려하시고요. 자,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네,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사운드 좋죠? 좋아요. 이게 지금 개방현을 하나 치지 않았거든요? 그래도 굉장히 열린 느낌이 나죠? 열어서 쳐볼까요? 네. 어우, 야. 좋아요. 아, 좋아요. 그 주문역대의 크런치한 느낌이 되게 기분 좋게 있고, 메이플이기 때문에 이렇게 밝게 열려있고. 맞아요. 사운드 이쁘죠, 되게? 네, 좋아요. 분명히 닫힌 걸 쳤는데도 열려있는 사운드가 나니까. 맞아요. 되게 속 재료는 촉촉하고 겉에는 바삭한 진짜 네. 겉바속촉 딱 그런 느낌. 겉바속촉. 겉바속촉. 네. 아 좋아요. 네. 핑거 사운드를 보겠습니다. 이렇게 치면 스트로크 같은 느낌이 드니까 딴 거 쳐야 되겠다. 네. 딴 거 쳐볼게요. 어우 야 밸런스 좋네요. 좋네요. 그죠? 네. 엄청, 괜찮은데? 엄청 안정감이 느껴지고 진짜 지금까지 그런 SJ200들이 좀 떠받든 뭐 그런 좀 형국이었다라면 이 스탠다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눈높이가 맞다. 유저 소비자를 들러하라 정도는 아니고 뭐 들어오시게 그냥 이 정도 그치 네. 이 정도인 것 같아요. 최소한의 존칭은 해주는 느낌. 네. 같이 식사할 수 있는 그렇죠 상전 네. 같이 식사 원래는 거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같이 식사할 수 네. 있는 뭐 양반 네 그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앰프 사운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괜찮죠? 네, 좋아요. 열어서 이거 미들 쪽만 빼보죠. 하나 안 빼도 될 것 같은데. 좋다. 야들야들하고. 미들이 뭐 못생겨서 뺀 건 아니고요. 네. 한번 이렇게 펼쳐서 들어보고 싶어. 좋다. 돈값하네요. 돈값해요. 네, 멋있어요. 진짜 자, 멋있는 사운드 납니다. 미드를 복귀시키고 네, 그 핑거로 핑거 사운드로 보겠습니다. 네. 이거 좋다. 네.
뭐랄까 막 배음이 엄청 막 디테일하게 많거나 이런 거는 아닌데 그냥 되게 너무 안정감 있고 든든해요 느낌이. 제 생각에는 픽업이 한몫하지 않았나. 픽업 앤썸이 그대로 잘 받아들여. 네 맞아요. 그 진짜 우리가 되게 맨날 저희 취향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배음 많고 자글자글한 어떤 흩뿌리는 듯한 사운드는 아니지만 그냥 뭔가 되게 줄 한 줄 한 줄의 사운드가 든든한 한 끼씩 쌓는 네, 사운드. 맞아 맞아 네, 맞아. 굉장히 안정감 있고 네. 편안한 탄탄하네요. 네 탄탄한 그런 느낌. 진짜 내실 있는 느낌의 그런 사운드가 딱 나옵니다. 좋아요. 네. 좋네요. 어떤 것들을 준 건가요? 네, 요거는 저희 곡 중에서 자꾸만 맴돌아 들려드리겠습니다. 자꾸만 맴돌아 듣고 오겠습니다. 뿅. 자꾸만 맴돌아 잘 듣고 왔습니다. 자 오늘은 되게 오랜만에 또 정원밴드 특집이네요. 쭉쭉쭉 정원밴드곡으로 모니터를 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한줄평 하나 드릴게요. 네 시청자 한줄평은 네 깁슨입니다. 710화의 깁슨 J45 로즈우드 M모델 꽃깁슨 이라고 저희 썸네일에 이렇게 꽃을 달아주셨는데요. 지금 보고 진짜 보자. 이게 아니 이게 정말 네 그렇습니다. 이거 꽃깁슨 최 PD님이 해주신 거죠. 네 준정님 명음님 연주 듣다가 2015년쯤 코타로 오시오 내한공연 콘서트가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마지막 곡으로 아름다운 인생을 연주하였고 미니기타처럼 생긴 깁슨 기타를 마이크에만 대고 연주했는데 꼭 그 당시의 느낌이 되살아나는 느낌이네요. 네 깁슨 기타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그 특유의 꽁기꽁기하고 쓸쓸하면서도 거친 느낌은 어디 안 가는 것 같습니다. 한줄평 어떻게 멀리 가겠는가 이렇게 주셨네요. 네 그렇죠. 깁슨이라고 하면 분명히 그 깁슨의 세계관이 있기는 있어요. 맞아요. 지금은 예전처럼 그 억센 느낌이 많이 사라지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도 이런 상전을 보면은 네, 그 뭐랄까 네, 그 지배계층의 핏줄 같은 게 남아있는 그런 느낌이 좀 있죠. 네 준정님 선물 버릴 수 없죠 하겠습니다. 사실은 네 그렇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명호씨부터 한 줄 평 드릴게요. 약간 크리스피하긴 한데 그렇다고 이게 팍 퍼지는 느낌이 아니어서 진짜 아까 말씀하셨듯이 내실이 꽉 차있는 느낌이거든요. 네네. 저는 콩국수가 생각이 났어요. 콩국수요? 그 밀도 높은 콩국수. 아 그렇군요. 네. 네네네. 빡빡한 거네. 네. 빡빡한 깔쭉하게 깔쭉하게 우리가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정도의 그런 느낌은 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어렵기는 한데 그래도 아 예 이러면서 같이 앉아가지고 겸상을 할 수 있는 정도의 느낌이 있잖아요. 거의 600이잖아요? 네. 583만 8천원. 네. 예. 원래는 진짜 그 몇 재단 위에 이렇게 있는 느낌이었단 말이죠. 네. 그래서 무슨 하여튼 같이 놀 수 없는 느낌이었는데 이번에 그래서 저는 조금 친밀해졌다라는 느낌에서 SG 상전 200 말고 상종 200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종할 수 있다. 상종할 수 있어. 같이 겸상할 수 있는 알겠다. 상종 200.
다이 집에 가고 싶다. 점점 늙어가고 있어. 네, 점수 몇 대 몇? 8-5. 네, 네, 결국에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SJ는 9점벽을 못 넘네요. 아, 네. 이게 9점을 주고 싶은데요. 너무 비싸요. 비싸요. 맞아요. 아니, 584만 8천원이 상대적으로 지금 그 중에 중간 가격대라고 말씀드렸지. 이게 뭐 어떻게 사 이걸.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겸상을 한다고 하더라도 결코 친해질 수가 없는 좀 그런 느낌이에요. 사실 마주 앉아서 먹으면 이게 어디로 들어갈지 모르는 느낌 있잖아요. 너무 불편하고 막 어려워가지고 체할 것 같아요. 네, 차라리 따로 먹는 게 낫겠어요. 네, SJ200 스탠다드 모델 오늘 같이 보셨고요. 하지만 그래도 SJ 중에서는 최고 기록은 못 깼지만 최고점 타이이기는 해요. 맞아요. 8.8점 최고점 타이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깁슨 SJ200까지 해서 월럭과 SJ200 좀 200만원대 초반과 500만원대 후반에 좀 가격 차이가 좀 많이 나는 넓은 레인지 깁슨을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가격대를 툭 떨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타면은 이 기타를 12대 살 수 있어요. 네, 이거는 이제 EJ200 언제나 어울릴 수 있다라는 이 네, 언제나 어울릴 수 있는 EJ200 쿠페 모델. 네, 다음 시간에 에피폰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